우리는 큰 차량 한 대여섯 개? 아,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도 겁내게 늦으니까. 누구들 때문에. 누구들 있으니, 누구들 때문에. 진짜 슬플 뿐이 있어. 어떡해, 아이 귀여워. 좋은 가르침 하고 계시구나. 머리색, 머리색 너무 이쁘다. 난 핑크색 하고 싶어, 핑크색. 나? 어, 그래? 꼭 해봐야지. 여기는 머리 자르는 가격이 비싸고, 염색하는 거는 똑같은 거, 똑같아. 나 이미 머리 여기서 한국에 사고 와가지고 파마로 이 지금은 조금 기다렸다가 지금 묶고 다니다가 하려고. 아, 나 지금 이 파마, 만약 파마가 풀리면은 이게 길어져 버리니까 지금 나 머리 안 자른 지 한 세 달 됐어. 파마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야. 남자들한테 세 달은 긴 겁니다. 그리고 나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자라거든. 어, 맞아. 너무 많이. 아, 맞아. 나 어제는 한국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7시 반에 비행기를 타고 오사카로 넘어간다는 거야. 아, 그래가지고 어, 그러면은 조금 시간 있으니까 지금 괜찮으니까 만날 수 있겠네요 해가지고 어, 그래요, 만나요 만나요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는 또 항상 밖에 일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가 아, 그리고 나갔다가 같이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짐 수속하는 게 시간이 은근 오래 걸리잖아. 2시간 정도 일찍 가놔야 돼서 만나도 별로 못 만날 것 같다고 다음을 기약했잖아. 이렇게 사람 뽑이 안 터집니다. 한국에서는 그렇게 사람 뽑이 많았는데. 사람도 이렇게 쿨쿨쿨 뛰어야 되는 거야? 육교가 막 흔들리지 않아? 나 사는 게 항상 그거야. 이러고 살다 죽으면 죽겠지. 언젠간 죽게 돼 있어 살아. 맞아. 기숙사 좋아. 엄마 아빠가 조금 엄하긴 한데. 아, 기숙사 엄마 아빠. 여기 애들 다 엄마 아빠라고. 엄마 아빠도 그걸 되게 좋다고 하시고. 조금 그러니까 기숙사라고 그러니까 학생회 간 기숙사라고 해가지고 어 사감님 이렇게 하는 건 좀 딱딱하잖아. 엄마 아빠가 낫지 않아? 엄마 아빠라고 하면 애교도 부를 수 있단 말이야. 뭐 빌릴 때나 필요할 때. 그래도 이게 내가 문과여도 손으로 만지는 걸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막 이것저것 붙여달라고 하는 거.
경찰들이 정리를 안 한다. 안 한다. 아, 혼자 있어. 독방.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면 그 보이스톡 할게. 에이. 놀러 오면은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. 방문자로, 방문자니까. 내 친구.